대부분 이제 그 클리엔트들은 예,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구매할 때 예, 소장 가치도 있고 또 나중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데 대한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희망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본인이 먼저 클리엔트로서 어떤 시장의 흐름에 좌우되지 말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이런 조언도 이렇게 받으면서 후회하지 않는 작품을 저는 사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좀 적은 그림 위주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큰 그림도 볼줄 아는 이제 안목이 생겼거든요. 근데 클리엔트들은 그림을 사는 순간 이 작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아트 페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많은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파리의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에 가잖아요. 그 작가들도 우리 한국의 작가들이 있는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가들을 후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